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4개국어 송현정 선생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바길로의 선상탄, 그리고 두 번째는 바길로의 누앙사, 이렇게 두 개의 가사를 배울 거야. 자, 가사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형식 여러분들 다알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야. 가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조의 율격과 동일하다. 시조가 3, 4조, 4, 4조, 사음보. 역시 가사도 3, 4조, 4, 4조, 사음보의 율격으로 가지고 있는데,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이면은 끝나는데, 가사는 쭉 이어져 있는 연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 자, 바길로의 선상탄 가볼 거야. 자,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배선자야. 상은 윗상자고 탄은 탄식하다. 그럼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배 위에서 뭐 하다? 탄식하다. 그래. 탄식하다. 자, 배 위에서 왜 탄식을 할까? 이 가사가 우리가 배우는 전쟁 가사 중에 하나인데, 우린 전쟁 가사 많이 배워야 두 개.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하나만 배우고 끝날 거야. 그게 바로 이 선상탄이야. 이게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알고 있지? 임진왜란 직후. 임진왜란이 막 끝나자마자.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면은 왜 전쟁의 기운이 한꺼번에 사그라들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때를 나타내. 그때가 배경이거든? 자, 내용을 한번 볼 거야. 늙고 병든 몸을, 자, 늙고 병든 몸, 이 몸이 누구야? 이게 바로 바길로, 즉, 화자가 돼야 되겠지. 주사라고 하는 것은 통주사, 배한 척을 그 앞에서 지휘하는 대장이야. 벼슬로 본다면 좀 낮은 직급이긴 해. 주사로 보내시기에, 자, 누가 보내셨을까? 주체, 땡땡, 자, 누가 보내셨어? 그렇지. 임금께서. 선조가 보냈겠지. 당시 임란 때는 임금이 선조니까 보내실세. 을사년 삼하는 한여름이야. 아주 더운 여름. 자, 을사년 한여름에 진동영 이 부산진에 내려왔어. 자, 을사년이야. 그리고 한여름이야. 시간적 배경 두개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관방 중지. 자, 이말 한번 가보세요. 변방의 요새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도는 아니야. 변방이야. 중요하지 않은 이 가장자리인데 꼭 지켜야 하는 곳이야. 그렇지. 우리 부산 뚫리면은 금방 뚫리잖아. 그래서 관방 중지. 변방이지만 아주 중요한 요새. 꼭 지켜야 하는 곳. 이곳에 내가 병이 깊다고 앉아만 있겠느냐? 자, 서리법을 통해서 내가 나이도 있고 몸이 사실 건강하지도 않아. 그런데 임금께서 여기를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니? 그래. 일장검 긴 칼을 비스듬히 타고 병선에 굳이 올라갔어. 여기 진목이란 말. 기운을 막 떨치면서 눈을 막 째려보는 거지? 대마도를 째려봤어. 이 대마도가 바로 어디야? 일본. 당시에는 왜라고 했지? 왜. 왜나라. 그치? 일본을 막 째려봤어. 봤더니 바람을 쫓인 황혼. 황혼은 누런 구름. 이거는 전쟁의 기운이야. 얘들아, 혹시 기억나니? 이 황혼이 만약에 가을에 추수할 때쯤 황혼이란 말이 쓰이면은 곡식이 누렇게 익은 들판이야. 그런데 여기처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황혼은 전쟁의 어떤 은근한 기운을 나타내. 바람을 쫓은 황혼은 원근 멀리 가까이에 쌓여 있고 전쟁이 끝났다 해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거야. 아득한 창파 푸른 바다는 긴 하늘과 한빛이야. 바다와 하늘이 한빛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대. 선상 배 위를 배회하며 고금이라고 하는 거 옛고자 그치 알고 있지? 지금 금자. 그래서 옛날과 오늘날을 사억 이거 생각 사자지 그치? 생각을 해보니까 어리석고 미친 회포는 그냥 마음이야. 어리석고 미친 마음에 헌헌씨를 에다노라. 자, 에다노라 원망하노라. 자, 원망하노라. 헌헌씨가 누구냐면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황제입니다. 자, 전설의 황제인데 이 사람이 한게 뭐냐? 백성들을 위해서
배하고 수레를 최초에 만든 우리 중국의 그 전설에 나오는 황제입니다. 헌원 씨를 원망해. 그러면 헌원 씨를 원망한 이유가 뭐야? 그렇지. 헌원 씨가 이 황제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외놈들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원망하는 거야. 자, 대양 큰 바다가 망망 아득해서 천지에 둘러 있는데, 그렇지, 바다로 쭉 쌓여 있잖아. 그런데 어느 사, 이, 자, 넉사자의 오랑캐 있자야 사방의 오랑캐들이 우리를 엿보겠는가? 그래요. 어떤 오랑캐들이 우리를 엿보겠어? 뭐가 없으면, 배만 없으면은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니. 얘들이 못 온다 이거야. 무슨 일 하려고 배 못기, 배 만들기를 비롯했는가? 시작한 것인가? 결국 이 헌원 씨라는 황제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외적들이 얘를 타고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다 이거야. 억지를 부리는 것 같긴 하지. 그래. 만세천추 아주 오랜 세월에 가 없는은 끝없는 큰 패가 되었어. 뭐가? 배를 만든 것이 우리에게 큰 패가 되었어. 보천지야, 보천지야는 넓은 하늘 온 세상에 만민원, 만백성의 원한, 만백성의 원한을 기르는구나. 여기서의 기르다, 조장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조장하다가 뭐예요? 애들이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조장하다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는 거야. 옳지 않은 나쁜 일이 더 심해지도록 막 부추기는 거 우리가 조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백성의 이런 원망을 얘가 조장을 했어. 누가? 헌원 씨가. 다음 거 한번 보자. 다음 점. 어제 뭐 자, 많이 나오는 말 아라고 하는 감탄사야. 이거 알고 있지? 아라고 하는 감탄사. 아, 깨달았어. 누구 탓이야?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자, 진시황 얘기해 줄게. 자, 진시황 이 중국인들의 이 중화 사상 되게 웃긴 게 진시황이 원래 너네 알고 있지? 이 사람이 평생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불로초 늙지 않는 풀, 늙지 않는 약, 즉 장생불사약이야. 장생불사약. 오랫동안 살고 죽지 않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어.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서불이라는 신하하고 서불을 따르는 동남 동녀 청년 남녀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네를 묶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저기 일본 대마도 있지? 여기를 보냈어. 그랬더니 서불이랑 애들이 딱 갔어. 갔더니 뭐 사람은 없고 원숭이 새끼만 있는 거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불로초 신선도 없고 불로초도 못 구하고 하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불로초 못 구하면은 가 죽을 거.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 눌러 앉자라고 해서 얘네들이 일본 즉 외의 조상이 되었다는 뭔가가 이상한 중국만의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진시황이 만약에 이 대마도 즉왜 일본으로 얘네들을 안 보냈으면은 일본은 그냥 원숭이 천국이었을 거야. 사람도 없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지금 원망하는 거야. 외적을 만들었다 이거지. 자,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배가 비록 있다 하나 외를 아니 삼기다. 자, 삼기다는 만들다. 그지? 외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일본 대마도에서 빈 배가 저절로 나오겠어? 말도 안 되지. 동남 동녀 아까 얘네들 보냈다 그랬지? 동남 동녀를 거기까지 데려다가 해중 바다 가운데 모든 섬에 난당적, 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 여기서 누구? 외적이지? 이 난당적을 끼쳐 두고. 통분, 원통하고 분한, 수욕, 수치와 모욕이 화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에까지 다 미쳤구나. 왜 중국에까지 이 수치와 모욕이 미쳤다고 그랬어? 우리 임진왜란 때 외적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자,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조선을 먹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조선을 밟고 어디로 가겠다? 그렇지, 중국까지 가겠다. 원래 중국의 땅을 넘보기 위해서 조선을 중간 다리 역할로 이제 침투를 한 거란 말이야. 결국은 이 수치나 모욕이 너네 중국에까지 다 미쳤잖아. 장생불사약, 이게 바로 이 진시황이 얻고자 했던 약이야. 얼마나 얻어서
만리장성 높이 싸고 너 몇만 년 살았냐? 몇만 년 살지 못했지?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다가 죽었어. 남대로 죽어가서, 즉 남들처럼 그냥 남들 죽을 때 죽었어. 네가 한 짓이 유익한 줄 모르겠어. 그러다가 아,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더 심해? 서불, 아까 그 보낸 신하 있지요. 서불 등이 더 심하다. 인신, 신하의 몸이 되어서 망명. 망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 나라를 버리는 거야. 나라를 어떻게 버리냐? 신선을 못 보았으면 빨리 돌아오지. 그랬으면 주사, 이 화자를 나타내겠지? 화자, 내가 그러면 이 걱정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전쟁이 안 났으니까 걱정 안 했겠지. 두어라, 기왕 불구, 자, 이말 한번 기억해 볼래? 기왕 불구, 이미 지난 일은 탓하지 않을 거야. 뭐, 어떻게 이미 끝났는데. 말해서 무엇을 하겠어? 속절없는 자, 소용없는 시비, 옳고 그름을 팽개쳐 던져둘 거야. 던져주고 이제 뭐 할까? 자, 이제 내가 잠사각오, 깊이 생각하고 뭔가 깨달았어. 깨달았더니 내 뜻도 참 고집이야. 왜 고집이야? 굳이 이 황제, 그 다음에 진시황, 이러한 사람들, 서불, 이러한 사람들 원망할 필요 없었어. 황제, 작주거, 작주거라고 하는 건 배와 수레를 만들다야. 즉, 헌원씨가 배와 수레를 만드는 것, 외다, 외다는 옳지 않다 할 뜻이야? 옳지 않은 일인 줄은 모르겠어. 자, 그러면서 여기부터 내 선생님 박스를 열을게. 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중국의 진나라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중국의 진나라 사람, 이 장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장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주가 좋고 글을 잘하니까는 황제가 얘를 대사마라고 하는 큰 벼슬에 삼았어. 이 벼슬을 잘 누리고 있던 장한이 가을에 강 동쪽에 가을바람이 부는 것을 이렇게 쐬면서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 고향에서 먹던 그 음식이 생각났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벼슬하고 있으면 고향 못 내려가잖니. 그래서 벼슬을 버리고 그냥 고향을 간 사람이야. 그럼 이 장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벼슬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내 마음이 중요해, 즐기는 게 중요해, 이 풍류를 되게 중시했던 사람이야. 자, 장한이란 사람이 강 동쪽에서 가을 바람을 만났다 해도 편주 작은 배안 탔으면은 천청회알은 하늘은 밝고 바다 넓다. 자, 밝고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흥이 나겠어?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자 편주 작은 배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풍류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아 여기서의 배가 뭐의 수다? 풍류의 수단이 될 거야. 삼정승도 바꾸지 않을 제일강산에 부평 같은 어부의 생에 자 어부의 생에 어부들은 뭐야? 배 타고 지금 고기 잡으러 다녀야 되겠지? 일협주 함조강 배 아니면 어디 다니겠어? 그럼 여기서의 일협주 볼게요. 이배 보세요. 이 배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거는 생계의 수단이야. 생계의 수단. 그럼 이두 가지 보세요. 배는 풍류의 수단이기도 하고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더라. 배 이점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배의 유용성이 나와 있어. 배의 유용성. 쓸데 되게 많아. 나쁜 건 말은? 아니었어. 그 다음 보게. 이런 일 보건대. 자, 이런 일이 어떤 거야? 그 위에 나와 있는 배가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이는지 유용성이지. 배를 삼기다가 만들다? 배 만든 제도야. 지극히 묘한 듯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는, 우리들은 나는 듯한 판옥선. 판옥선 그때 임진왜란 때 우리가 타고 다녔던 배야, 그렇지.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인풍영월. 자, 맑은 바람, 밝은 달을 맞이하다야. 그렇다 해도 흥이 전혀 없는 게냐? 자, 왜 없어? 우리는 지금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우리는 뭐할 상황이야? 우리는? 그렇지.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거를 계속 감시를 해야 될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볼게. 석일이야. 석일은 과거야. 자, 석일, 금일. 옛날과 오늘날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부분은 중요하니까 잘 보죠. 옛날에 배 위에서는 배반, 술상이 낭자했어. 술상이 낭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배는 어떤 배다? 어떤 배다? 그렇지, 노는 배다.
풍류의 배였어. 그런데 오늘날의 배 위에는 대검장창 이 무기만 있어. 야, 여기서의 배는 무슨 배다? 무슨 배다? 그렇지, 여기서는 전쟁의 수단의 배다. 여기 대조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간 우락의 차이야. 그 사이에 근심과 즐거움의 차이야. 여기가 즐거움이고요. 여기가 근심이야. 그래서 우락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조에서 기간, 이 사이, 과거, 오늘날 사이에 근심과 즐거움의 차이를 보여줘. 한 가지 배인데 가진 배, 앞에 배, 뒤에 배 달라? 똑같은 배, 이건 타는 배고요. 이거는 가진 바가, 그래서 바에 플러스 주격조사의 짝대기 이스인 거야. 가진 바가 달랐어. 기간, 기간은 그 사이야. 그 사이에 우락, 근심, 즐거움이 서로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평화로울 때 배와 전쟁 상태의 배가 우락, 근심, 즐거움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다음 장 보자. 시시로, 때때로, 머리, 내 머리를 들어서 북쪽을 바라봤어. 이 북쪽은 누가 계신다? 화자가 그 부산에 있으니까는 북쪽은 한양이야. 임금이 계신 곳, 그리고 북극성이야. 사실 북극성.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상시, 자 볼게요. 상시 근심이고 이건 때야. 때를 근심하는 노르, 늙을로자의 눈물루자. 자, 늙은이의 누름은 눈물은 전일방 하늘의 한 구석에 디다 떨어지다. 화자가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왜? 외적이 언제 다시 침입할지 모르지. 나라를 걱정하고 있어. 우국당심, 뭐 우국충절, 위국충절 다 똑같은 말이야. 오동방, 얘들아 이거 오자가 나 오자입니다. 우리나라, 동방은 원래 우리나라지.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지랴만은 자, 진다 안 진다? 그렇지.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지지. 앉는다. 되게 웃긴 게 뭐야? 우리의 문물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글도 훈민정음으로 써야지. 한문 열나 많고 중국의 고사 열나 많아.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모화사상이라 그래. 자, 모화사상이 뭐냐면은 중국의 사상, 중국의 문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사대주의지 사실은. 모화사상, 즉 사대주의하고 비슷하지. 이런 게 있으니까는 우리의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물 좋다라고 칭찬하면 뭐해? 사실은 중국의 고사,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글자 이런 걸더 선호하고 있는 거 봐봐. 국은 나라의 운이 불행해서 해추, 해적, 해적에, 외적에, 흉모, 흉악한 깨에 만고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안고 있어. 왜 부끄러운 거야? 임진왜란으로 우리가 죄도 없이 전쟁을 당했지?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우리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쟁이잖아. 피해가 훨씬 더 크지. 얼마나 부끄럽니? 백분의 한 가지도 못 씻어버렸거든. 아직 복수 못했어 우리. 이 몸이 무상 못났다 해도 신하로 신하가 되어서 궁달 공궁과 영달 다시 말해 높은 신분 낮은 신분. 이 높은 신분은 임금의 신분, 낮은 신분은 자신의 신분이야. 우리가 신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달라. 내가 옆에서 못 모시고 늙었긴 했어. 하지만 우국 나라 걱정하는 단심 일편단심. 나라를 걱정하는 이 마음 어느 시각에 있겠느냐? 난한 번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을 잊어본 적이 없어. 강개겨운 장기는 노당익장. 자, 강개겨운 장기의 근심 분한 마음은 노당익장. 우리 노익장이란 말 알지? 몰라? 늙을수록 더욱더 씩씩해지는 거. 이 근심하고 나라 근심하고 이 상황을 분하게 여기는 마음은 내가 비록 늙었다 해도 늙을수록 더욱더 씩씩하게 이런 기분이 막 들어. 근데 조그만 즉 보잘것없는 이 몸이 병 중에 들었어. 상황이야 상황. 하지만 병이 깊다고 앉아 있을 수만 없었지. 그래. 설분, 분함을, 신원. 자, 설분, 분함을 씻고 신원, 원한을 풀다야. 분함이나 원한을 다 씻고 풀어버리기가 아직 어려울 듯 하지만은, 하물며 이 몸은 수족. 수족, 손발이 아직 갖춰져 있고, 갇혀 있고, 자, 명맥, 목숨이 아직 이어져 있어. 서절구투를, 서절구투, 이 쥐새끼, 개새끼를.
잠시라도 내가 두려워하겠어? 안 두려워. 비선 나는 듯한 배에 달려 들어가서 선복 먼저 선빵 치는 거야. 이제 선빵을 치면은 9월, 10월 상풍에 낙엽같이 해치리라 누구를 외적의 목을 다 따버릴 수 있다는 거겠지. 무인으로서 어떤 기상을 엿볼 수가 있지? 칠중 칠군이 뭐야? 7번 잡아서 7번 풀어주는 거야. 왜 어떻게 7번 잡아서 7번 풀어줄 수 있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 어떤 무인으로서의 무인, 무장이지, 그렇지? 무장. 기계가 있어. 언제든 잡을 수 있어. 야, 준피도이들아, 수위, 빨리, 거랑, 항복해라. 자, 항복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항복한 자는 불살 죽이지 않아. 너를 구태여 선멸 다 죽일까? 선멸하랴. 자, 서리를 통해서. 항복만 하면은 우리는 너의 하나도 안 죽여. 오가 뭐였어? 오가 나 오짜였지. 자, 우리 왕의 성스러운 덕에 육평생 함께 사시는 거야. 즉 너네가 항복을 하면 우리는 함께 살려고 되게 노력할 거야. 태평천하의 요순의 군민. 자, 요순 군민이라고 하는 건 뭐야? 중국의 요나라 순나라가 그렇게 태평스러운 시대였다면서 그때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고복 격양 같은 말이야. 일월광화 해와 달의 빛이 조부조 조부조 아침마다 새로 떠.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비추는 임금이 어떤 덕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은 전쟁의 배를 타던 우리 몸도 지금 전선 부정이겠지? 어주는 뭐야? 그냥 놀수 있는 배, 풍류의 배. 여기에 창만 노래할 수 있고요. 추월 춘풍에 높이 베고 누워서 성대 태평성대에 해불양파 해불양파 보세요. 바다인데 파도가 불지 않는 다시 말해서 매우 평화로운 상태 즉 태평성태를 의미합니다. 태평성대에 해불양파를 다시 볼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알겠지요? 그래요. 자, 우리 1단계 교과서 내용 정리부터 갈 건데 가사예요. 3사조, 4사조, 4음보인데 무슨 체, 연속체, 그렇지. 시조와의 차이점. 여기까지는 공통점이고 여기는 차이다. 자, 성격은 나라 걱정하는 거야. 내용은 봐봐. 작가가 임진왜란 이후에 통주사로 부산에 왔어. 왜적인이 아니지. 잘못 나왔지. 왜적은 물러갔지만 태평스러운 시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우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의 가보세요. 태평사 이것도 전쟁 가사인데 이거 배우는 학교 없을 거다 아마. 전쟁 가사의 대표작 딱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된다라 그랬어. 감상이 흐르지 않아. 민족의 정기나 무인의 기계를 즉 아주 아주 자세하고 뭐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 얘가. 얘가 좀 거친 표현은 많이 써. 그래서 정교하는 감상이 흐르지 않고 자 정교함은 떨어져. 하지만은 어떤 민족정기나 무인의 기계 용감함은 잘 보여주고 있는 가사고 예 표현상 예스러운 한자성어 고사 중국의 고사가 지나치게 많아. 왜적에 대한 적개심은 그럴만하지. 하지만 모화사상 모화사상이 뭐였어? 중국의 것을 되게 추존하고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겠지? 사대주의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지? 이게 조금 흠이라는 게이 가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과 했던 선상탄. 이제 화면을 끄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될 건데 뒤에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몇개 문제 해놨습니다. 자, 10문제 정도 해놨으니까는 이거 10분이면 충분히 풀지요? 자, 10분 뒤에 다시 화면을 켜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때 같이 답을 맞춥시다.